하시게 될 거고요. 자, 누워서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은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두 무릎을 이렇게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가 준비예요. 자, 여기서 자,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이랑 몸통, 척추뼈를 고정하시고 숨을 마셔요. 호흡하면서 배꼽을 쏙 집어넣고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내놓습니다. 한 번 더 숨 마시고 호흡하면서 배꼽을 쏙 집어넣고 천천히 무릎은 고정하고 오른쪽 고관절만 펴서 발끝을 바닥에 찍을 듯이 내려가요. 하지만 닿진 않습니다. 다시 끌고 오시고 반대쪽도 쭉 내려가요. 옳지. 다시 마시고 스피드. 호흡하면서 아랫배는 당기고 허벅지 앞쪽 힘을 조금 뺍니다. 다시 돌아오고 후. 후하면서 내려가세요. 라스트 한 번만 더 할게요. 마시고 5. 후하면서 내려갔을 때 스탑. 아랫배 당기고 여기를 최대한 펴낸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써요. 다시 돌아오고 라스트 6. 내려가서 후. 천천히 돌아오시고 오른다리 내리고 완전히 왼다리도 완전히 내려요. 옳지. 몇 세트씩 하면 좋나요? 왕복 한 10세트씩,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들으셨죠? 10회 3세트씩 꾸준히 하시다 보면 뱃살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, 저부터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살이 쪘다는 생각. 네, 제가 살이 좀 쪘기 때문에 동작을 좀 열심히 해서 뱃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좋은 운동 동작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